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벌써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이제 전쯤엔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탱가 포기할 텐가 면을 가고 말 텐가 꼭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리보라 싫어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면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화려한 불빛 어둠 속 나의 몸짓 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맴도는 나의 날개치 반가워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그 다음 초 하나가 녹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세 빛 따라 세계가 되고 해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란 늘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once again, once again. 혼자란 늘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연약하여 지치고 고통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역경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와, 장난 아니네요. 같이 부르니까 이게 약간 화음이라고 하죠. 진짜 너무 또 입체감 있게 너무 잘 들렸습니다. You raise me up이랑 왜 촛불 하나 이렇게 두 곡을 선정하신 거예요? 저희 하모나이즈가 지난 7년 동안 거의 연간 저희가 한 100회에서 150회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나왔던 관객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또 청소년 어린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느꼈던 느낌이, 요즘 우리가 되게 위로 혹은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하모나이즈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노래를 통해 무엇인가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금 터치해드리고 또 새로운 힘과 희망을 드리는 일, 그게 이제 저희 하모나이즈가 해야 하는 일로 그렇게 점점 굳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저희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저희 스피릿을 가장 잘 담은 두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도 그런 기운들을 좀 나눠드리고자 저희가 이 두 곡을 선사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충분히 잘 받으셨죠? 네, 너무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자기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세계 합창 올림픽 금메달 이관왕 그리고 2연패에 빛나는 대한민국 대표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잠깐만요. 아니 올림픽 금메달이요? 노래가 올림픽 금메달 있나요? 네, 보통 많은 분들께서 스포츠에 올림픽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합창 음악에도 올림픽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합창 올림픽이라는 무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대륙을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고요. 저희 하모나이즈는 참 영광스럽게도 2016년에 러시아 소치, 그리고 2018년 남아공 치와니에서 열렸던 합창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콰이어 그룹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네, 수상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 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 쑥스럽네요. 아~ 네 이게 아, 참 이거 기독교 방송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국뽕에 취한다고 하죠. 예, 국뽕에 좀 굉장히 취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정말 최초로 문방구 최초로 이제 방청객분들도 와줬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많이 둥둥 떠다니니까 너무 오 부담되네요.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주인공 분들에게 우리 출연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 누가 좀 대표해서 소감을 좀. 아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 아주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다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룹을 소개하실 때 그 쇼콰이어 그룹이라고 들었는데 어? 쇼콰이어 그룹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좀 대표해서 누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쇼콰이어 일단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여주다의 쇼와 그리고 합창의 콰이어의 합성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려한 퍼포먼스와 합창이 결합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음악 속에 저희 노래와 춤 그 모든 것이 브로드웨이의 쇼의 형태로서 보여지는 다채로운 종합 퍼포먼스 그것이 바로 쇼콰이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인 거죠? 브로드웨이.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브로드웨이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 그룹을 보니까 단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 파마가 파마가 배용준 파마 바람머리 그 예. 네, 아 저는 좀 박보검 스타일로 하려고 했는데. 아 배용준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보검 씨 소송 들어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몇 명이죠? 여기 13명이죠? 또 다른 또 멤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전체 30명의 20대, 30대 대한민국의 젊고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안에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 친구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오. 친구들도 있고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 래퍼 있습니다. 래퍼. 아, 래퍼. 네. 아, 아까 뵀어요. 또 댄서 포지션에 우리 친구들이 있고요. Yeah. 또 그 외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또 네. 저희 안에 같이 첼로를 연주하는 친구도 있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 아, 이렇게 3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의 장기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쇼카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콜라보레이션 있습니다. 해서 와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됐는데 저희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사실 유튜브상에서는 엄청 유명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1000만 뷰를 기록한 콘텐츠 영상이 있습니다. 와우. 어, 혹시 보신 분이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오 진짜요? 오 진짜요? 오 진짜 많으시네요. 야 이거를 저희 눈앞에서 이제 샀네요 그죠? 눈 샀습니다 지금 이걸 봤습니다 눈 샀습니다. 아 이걸 진짜 눈앞에서 보네요. 와 네. 이게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연출인가요? 아니면 정말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나온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에피소드를 자꾸 이렇게 어디서 말씀해달라고 하면 거의 해명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아무튼 저희가 생각해도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해서 이거 기독교 방송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은 주작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셨는데 그 상황이 저희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직후에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회식하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 남아공 식당 현지에 있는 이제 식당 직원분들께서 젬베를 치시면서 이제 아프리칸 토속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계셨고
마침 저희 옆을 지나가셔가지고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어? 젬베 우리 칠 줄 안다. 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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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아이 유 젬베? 어 젬베? 플레이 젬베? I can play. I can play. 아 you can play. You can play. 어 I can play. 어 you can play. You want it? You can play. 그렇게 해서 젬베를 치게 됐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이온 킹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되게 소중한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순간이었어서 담았던 영상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 뭐 100만 뷰 200만 뷰 넘어가 드디어 이제 1080만 뷰죠 지금은? 네 그렇게 지금 기록하게 됐습니다. 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쉽다. 와 아니 뭐 저희가 그 연출을 의심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됐냐 맞아요. 정말 오 소름이 돋더라고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네 좋습니다. 야 이 정말 내공이 보통이 아닌 우리 하모나이즈 다른 노래도 안 청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룹 하모나이즈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I'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you don't want your broken parts. Learn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ing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rice for us, for your glory.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f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Oh.
자, 우리 하모네즈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 뽑기 아닌가요? 뽑기? 네, 여기 뽑기 안에서 맞아. 이렇게 꺼내서 딱 그거서 딱 꺼내면 장난감 요만한 거 들어 있고 막. 아, 네, 정확합니다. 네, 좀 노셨네요. 좀.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이거 한번 두 바퀴 좀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나왔어요, 이제. 이제 열어 여시면 돼요. 리얼이라 가지고 이게. 아! 자, 뭐가 나왔는지 보여주죠. 네, 서클이 나왔네요. 아, 네, 잠깐만, 서클이요, 서클이요. 서클. 서클. 네. 한국식으로 해서요. 네, 서클. 네, 서클이라 해서요. 네. 아, 우리 키워드 서클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죠. 서클을 뽑은 이유가? 아, 말 그대로 이게 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큘레이터해서 또 순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라이온킹에서도 Circle of Life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여 명이 함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가요. 좋은 것들도 있고 또 슬픈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큰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하나됨을 표현하고 싶어서 상징이 되는 것 같아서 서클을 뽑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지 않잖아요. 많이 같이 있다 보면은 그런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감정적인 대립도 없지는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요. 저희가 네. 아까 네. 올림픽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림픽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조금 날이 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뭔가 나는 이런 걸 얘기할 때 조금 내 의견을 얘기한 게 조금 상대방은 날카롭게 들어와서 그렇죠. 좀 감정이 많이 상한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그 기웅의 멤버와 여기 이 멤버가 싸웠나요? 실제로 저희 처음 올림픽 나갈 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서 한번 대창이 울었었거든요. 아, 네. 아, 네. 남자, 연습실에서 여자가, 아, 네. 연습실에서 갑자기 없어져요. 아, 그러면 네. 이제 둘이서 싸우고 있네. 네. 오, 그건 아니고. 아니, 치고받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말로. 그냥 막 야, 너 그런 거 좀 아니잖아. 이거를 좀 세게 말해서. 정말 그렇게 싸우나요? 저 이런 질문 진짜 싫어해요. 아, 알겠습니다.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너무 좋네요, 그거. 네, 좋아요. 방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혹시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거의 뭐 매년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다 보니까 입원을 안 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또 회사 대표이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감사하기도 했는데 같이 병문안 가서 그 옆에 침대 조그만 보조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힘들었던 얘기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뭐 매해 친구들이 네, 한 친구는 네, 기흉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뭐 또 얼마 전에도 또 우리 친구들이 또 뭐 발목도 다치고 손목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이런 게 너무 저희한테 익숙한 일이어서 안 다쳤으면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 조금 아플 때 다칠 때 멤버들이 진짜 하나의 팀워크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격려해주고 또 시간 보내주고 그러면서 더 팀워크들이 또 단단해지고 네, 한 번씩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누군가 아파야지 팀워크가 단단해진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농담이고요. 혹시라도 우리 뒷열에서도 혹시 좀 뭐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을 쳐요! 라고 좀 들어주세요. 혹시 우리 안경 쓰신 우리 분께서 혹시 좀 뭐 좀 말 좀 좀 부탁드려도 알겠습니다. 우리 하모나즈에 대해서 좀 섭섭했다든지 아니면 좋다든지 뭐 뭐든지 좋아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섭섭한 얘기만 나가는 거 그런가요? 네. 좋았다. 생각해 보니 약간 그렇네요. 네. 맞네. 말 안 하다가 그럼 좋은 쪽으로 좀 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은 쪽으로 그럼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자, 하이큐. 올 한 해도 작년처럼 많은 공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텐데 저희 지금처럼 하나가 되는 팀워크로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와! 제가 이 기습적으로 일부러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 팀워크 얼마나 좀 약간 좀 부드럽고 단단하게 돼 있나. 근데 정말로 이제 하나가 너무 부드럽게 잘 돼 있네요. 단장님께서 머리가 이제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다음 키워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돌릴까요? 네, 또 주세요. 네. 됐어요. 자 다음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 키워드를 혹시 뽑아준 멤버가 있나요? 네, 공교롭게도 또 자연스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네, 정해봤는데요. 네네. 저희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8년 전을 돌아보고 저희 시작을 저희가 기억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때 시작은 정말 온갖 그 처음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고 새로웠고 그러면서도 많은 실패, 많은 실수를 그렇게 계속 겪어갔는데 그것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숫자를 처음 배울 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들게 됐고 돌아보니까 저희가 희망했던 그 많은 것들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이미 현실이 되어져 있는 걸 저희가 경험하면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희망했었는데 현실했던 네.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저희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림픽에 도전을 했고 그 시상대 위에서 정말 금메달로서 시상을 받을 때 정말 애국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개월 동안 같이 연습을 했던 그 무대에서 결국 챔피언이라는 것을 거머쥐었을 때 그냥 저희가 더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땀과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희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구나 정말 그 감격에 함께 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앞으로 희망했던 순간들이 현실이 되는 그룹 하모나이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 우리 한번 즐겨보도록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박수로 모셔겠습니다. 하모나이즈의 무대입니다. 다음 무대는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어요. 저희 하모나이즈만이 즐기는 무대가 아닌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참여를 통해서 함께 무대를 만들어 나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안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됐어요? 손을 박수! 'Cause I'm hanging out alone, because I'm hanging out alone.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가왕들의 노래 준비했네요. 이문세의 붉은 노을, 조용필의 바우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없는 널 난 불게 타는데.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없는 널 난 불게 타는데.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거 알아요. 후회 없어 좋다는 널 다 같이 붉은 너희처럼. 이 스튜디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질러! 와 정말 와 와 어깨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장난 아니네요 진짜. 정말 랩을 정말 와 폭풍 랩을 엄청 잘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뭐 랩도 하고 춤도 여러분들 춤 재밌으셨죠? 네. 아, 네 좋습니다. 정말 근데 하모나이즈가 정말 많은 무대를 섰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 남는 약간 무대가 있을까요 혹시? 네, 2016년 러시아 소치 그리고 2018년 남아공 추안이에서 열렸던 세계 합창 올림픽 경연의 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그때는 정말 한 마음, 정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뭔가 다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경연을 위해서 저희가 수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땀 흘리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의 그 정점의 그 순간에서 노래할 때 그렇게 춤을 출 때 정말 같이 느낄 수 있었고 그런 희열과 그런 감동, 감격 아마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저희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피와 땀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분 혹시 있나요?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런 분 네. 있었어요. 사실, 피와 땀이 네. 들어갔는데 네, 근데 누군가요 혹시? 저도 조금 틀렸고 아하.
하지만 저희가 매번 공연 때마다 사실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아~ 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뭐 네. 재밌는 실수 뭐 우리 뭐 있었을까요? 저희가 또 야외 무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네. 무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다가 다 같이 뒤를 도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근데 뒤에는 이제 LED가 쫙 이렇게 있었는데 뒤를 딱 돌았는데 LED에 수많은 벌레들이 이렇게 아 여름 벌레 그렇게 있고 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동작인데 갑자기 매미가 여기 팔찌처럼 붙어 있거나 근데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공포의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라이온킹 때는 저희가 또 맨발로 무대를 쓰긴 하는데 맨발로 올라가면 이제 그동안 앞에 무대에 벌레들의 시체가 막 바닥에 엉쳐있는데 바스락 저희가 맨발로 이거를 밟고 갈 것이냐 아니면 프로들께 신경 안 쓰고 밟고 갈 것이냐 아니면 피해서 요리조리 갈 것이냐 그런 내면의 고통이 있었던 그런 공연도 있었거든요. 아, 네. 정말 아 벌레 그렇죠. 많이 밟으셨습니까?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하모나이즈에게 좀 궁금해서 우리 Q&A 질문을 이렇게 제가 뽑아봤는데 아 이거 재밌다! 자, 첫 번째 질문 멤버들끼리 썸 탄 적 없나요? 이야 이거 단장님 잠깐 마이크 내려놓으시고요 목격담 말씀해주세요 우리 래퍼 우리 형님 저요? 네 본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 본인 본 적 있나요 혹시? 저희가 네.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사례로 아니 이런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이런 분위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팀의 건강한 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처음부터 2013년 창단 때부터 네. 특별한 관계 저희 안에서는 SR이라고 하거든요.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뭐 그냥 말씀하신 썸 타는 거나 혹은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 세네 명끼리 뭔가 따로 그러니까 팀워크에 굉장히 방해되는 것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좀 금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은 조심하려고 혹시 하고 있죠. 지금 솔로인가요 혹시? 아 아니에요. 아이가 몇 살입니까? 저 이제 28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죠? 아니요, 저부터 형인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거 싫어요. 재밌어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아, 그냥 이거 그냥 말해드릴게요. 이거는 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춰요? 아, 이게 질문. 감사합니다. 이거 뽑아야겠다, 그냥. 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숨을 헛떡이시는데 정말 노래와 춤 모두 다 소화하시는데도 어메이징. 네, 무엇보다 새벽 예배를 할렐루야. 이렇게 방송 나갑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갑니다.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꼭 가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그렇군요. 주님은 다 아시죠? 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하모나이저와 함께하는 Q&A 시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 다음 무대 우리 한번 즐겨보도록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모나이저의 무대입니다. 아까부터 여기 앞에만 이제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또 뒤에 저기 구석에 계신 분이 사이드 계셔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 중에는 넌 크리스천이구나. 하필 제가 네네네네 하필 제가 진짜 싫어요 그런 거. 잠깐만 이 많은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죠? 13명 중에서 조금 곤란했어요 방금.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제가 저렇게 바로 이제 찝었을까요? 네, 조금 사과 좀 하셔야 돼요. 조금 식은땀이 약간 그럼 그 바로 옆에 저기 금색 나비 넥타이 하고 계시는 거기도 아닙니까? 네. 저희 새신자 큰일 났네요. 그럼 그 옆에 계시는 분은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말씀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니.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괜한 걸 해가지고 편집 될 것 같아요. 이거 편집 됐고. 자, 2020년도에 하모나이즈 어떤 그룹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희 하모나이즈 항상
2013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끼리 늘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무대는 5대양 6대주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음악을 하고 이 공연 활동을 하는 게 이렇게 비유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작은 상자 같은 텔레비전 안에 갇혀서 음악 활동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음악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게 비단 딱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네, 음악이라는 가장 특별한 힘은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 멜로디 안에 굉장한 많은 힘이 있어서 거기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저희가 지난 만 7년 동안 꽉 채워왔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가려고요. 근데 그렇게 세계를 무대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처럼 네,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저희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하모나이즈는 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그룹 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뭐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팀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의 공연을 볼 때 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온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저희 하모나이즈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껴보는 첫 느낌, 첫 시발점 같은 역할들을 저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하모나이즈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도 조금 더 친숙하게 한번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도 그렇게 한번 더 가깝게 다가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올해를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하모나이즈 정말 곳곳에서 목소리로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우리 단장님 정말 멋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 하모나이즈 마지막 곡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앵콜 외치면서 우리 하모나이즈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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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워워워워 호롱호롱호롱 listen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Right Go on ladies Oh happy day Every day you want Oh brighter day It's a new day 새로운 하루 어제는 모두 다 지나갔을 뿐이야 힘차게 시작해봐 Go guys Oh sunny day Woo! 달라진 건 별로 없지만 Just feel it now Yeah 이제 느낄 수 있어 참아 몰랐었던 사소한 시간마저도 Oh 너무 소중해 아프고 울다 웃고 지나간 거 지나간 대로 hey. 오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 자 이제 툭 털고 일어나 앞을 향해 거침없이 더 달려가 어떤 일 없던 것처럼 꿈꾸 꿈을 향해 보내 너
미는 보고 있잖아 세워진 나를 봐 지긋한 벌에 한참 얽매여 있던 날에 나는 다시 그 빛으로 make up 이제 여기서 fight 해야지 뭐 fellas 묵혀왔던 감옥거나 꺼내봐 that is fight hold up guys what did you say? 나 완전 가해 life is All things have become new. What? 새롭게 시작해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 같이 불러봐요 새롭게 시작해 What? 새롭게 시작해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 더 큰 목소리로 새롭게 새롭게 시작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 지금까지 저희는 목소리로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카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모나이즈 화이팅! 음악 화이팅! 봤어요 It was amazing! It was the best concert ever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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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